Hello guys, this is Anya from MP System, and today we are here at Korea Build Week 2024. Let's go check out our booth. (2024년) 한국 빌드윅 박람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서울신문과 호방건설에서 주최를 했고 동반성장 건설혁신 기술 특별전입니다. 예, 각 산업군에서 이제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다 모여서 이제 홍보의 장을 만들어서 예, 오늘부터 이제 24일 토요일까지 예, 4일간에 걸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MP 시스템 부서에 대해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난번 작년에 있었던 현대건설 기술 엑스포에는 이제 실제 로봇을 갖다 놨는데 이번에는 이제 홀로그램과 저 영상 등을 통해서 또 MP 시스템 로고가 박힌 저 지시 등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저희만의 좀 특색을 가지고 저희 부스를 꾸며놨는데 예, 이렇게 지금 전시와 동시에 저희가 브로셔로 또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또 만약에 방문자분께서 저희 QR코드를 통해서 접속을 하신 뒤에 간단한 설문조사와 실제 주차 쪽에서 한번 솔루션 받고 싶은 도면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또 상품권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람회 방문객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MP 시스템만의 특장점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무엇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주차타워나 주차시설에서 이제 추락사고라던가 화재사고 등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MP 시스템은 이제 드랍오프를 통해서 인명사고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MP 시스템이 안전사고 방지뿐만 아니라 또 동일 공간 내 더 많은 차량 대수를 주차할 수 있고 또 건축적으로도 지하 심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경제적인 시스템으로 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MP 시스템이나 갈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이제 주차뿐만 아니라 사실 이송에 관련된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그 산업 확장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UAM, 뭐 혹은 이제 보트 게러지, 뭐 개인 금고, 뭐 그 이외 각종 스토리지 확장까지 저희는 이제 MP 시스템이라는 이제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모빌리티에 관한 사업을 이제 계속 앞으로도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회사랑 이제 소속이랑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사람 사는 집이라는 건축 시공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주택 시공사입니다. 아, 예. 네, 집 짓는 시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 지나가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잠깐 봤는데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예. 인터뷰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 예. 아,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로봇차 대성 못 들어보셨을 거고 네. 뭐 지금 들으시니까 저희 로봇 주차 팔레트 주차의 차이점을 좀 확연하게 느끼시는지 네. 네. 어떤 부분에서 좀 그렇게 아 이거 이런 장면은 이런 시스템은 그 테슬라 기가팩토리인가 네. 그런 데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로봇이 떠가지고 가는 모습. 근데 네. 이제 말씀하신 일반 주차 타워 방식이랑은 완전히 다르고 지금 설명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병렬로 네. 연결이 되고 공간도 훨씬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쓸 수 있다 이런 거 봤을 때 딱 듣자마자 이거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바로 사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되게 활용도는 되게 높지 않을까. 네. 예, 그리고 이제 램프도 필요 없어지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쁘시니까 네. 네. 저희 거 보시고 네. 느낀 점만 간단하게 뭐 특별하게 더 있으시면 네. 네. 로봇 주차라고 해서 네. 뭔가 되게 이렇게 멀리 있는 미래에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았는데 지금 사용 사례를 보여주시니까 이거는 사이즈만 좀 크면은 뭐 중고차든 자동차 판매든 일반 단지든 네, 일반 단지든 수리 단지든 네. 아까 또 이제 같이 얘기했는데 뭐 교회 같이 이렇게 집단 시설 네, 집단 시설들인데 네. 그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문제가 되는 데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데는 되게 굉장히 활용도가 좋겠다. 네. 이제 고급 단독 주택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떠가지고 네, 하이엔드 하이엔드급 네. 주택에서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